이거 보셨습니까? 아, 벽화요? 네. 예. 나폴리 시내에 김민재 선수 벽화가 등장을 했습니다. 예. 아니, 그 마라도나의 벽화가 나폴리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거의 신이니까. 예. 아, 근데 어때요? 좀 닮았어요? 뭐,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그거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. 그 밀란전의 환상적인 그 헤딩 슈팅 막판에 그 막아내는 거 있잖아요. 막아냈던 거. 예, 그 자세는 좀 비슷하긴 하더라고요. 그 밑에도 있고 위에는 예. 그냥 딱 이렇게 있고 사진 붙여놨는데 아마 적어보고 이제 그렸겠죠. 예, 그렇죠. 야, 그만큼 뭐 나폴리에서 인기가 많다는 거고 예. 중요한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니까 좋습니다. 뭐 예. 최근에 뭐 9월에 이달의 선수도 됐고 유럽 뭐 베스트 뭐 이런 것도 계속 뽑히니까 그렇죠. 자, 좋은데 이번 주말에 나폴리가 또 경기 있죠. 예. 예. 시간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. 원래 그 라리가하고 세리아가 좀 어려운 시간대가 좀 있는데 예?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니까 예? 이 정도까지 내가 좀 봐줄만 할 것 같아. 새벽 1시에 크레모네세 예? 예, 여기 이제 원정 갑니다. 예? 예, 여기가 이제 원래 승격팀이죠. 그렇죠. 예, 좀 못합니다. 예. 못하는 팀인데 지금 나폴리는 와 정말 잘 나가요. 많은 분들이 진짜 나폴리 경기 보면서 눈정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7연승 공식 경기 그렇죠. 포함을 해서 올 시즌 11경기 무패 행진 예. 진 적이 없습니다. 예. 뭐 챔피언스 리그 다 포함을 해서 최근에 있었던 챔피언스 리그 아약스 원정에서도 무려 6골 넣으면서 6-1 대승. 지금 챔스도 3전 전승이잖아. 그렇죠. 웬만하면 뭐 3골 4골 6골 막 때려넣고 있고. 그렇죠. 네. 예. 자 그러면서 나폴리가 현재 1위 를 달리고 있고요. 김민재 선수는 리그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7경기에서 2골 때려놓고 있고 근데 상대가 승격팀인데 승리가 아예 없죠. 예. 거기다가 네. 이 팀이 그러니까 승격했을 때 감독은 이제 페키아 감독이었거든요. 근데 승격하고 나서 감독을 이제 알비니로 이제 바꿨는데 교체를 했는데 괜히 교체했다. 감독 괜히 바꿨다. 예. 교체하고 나서 어쨌건 간에 예, 전혀 성적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. 지금 현재 19위입니다. 네. 자, 근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? 일단 이 경기는 이 경기는 일단 뭐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 여부부터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죠.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가 좀 약하고 예. 이 경기 끝나면은 또 챔피언스 리그 아약스 경기를 또 치러야 되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김민재 선수나 이제 라흐마니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로테이션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.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원래 뭐 센터백은 웬만하면 그냥 가는데 네. 상대가 워낙 약하고 근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뭐랄까 나폴리가 조금 꿀 일정에 가까워요. 꿀 일정? 예, 그러니까 크레모네세랑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약스하고의 홈 경기인데 그렇죠. 이미 뭐 3연승에 좀 빨리 달리고 있다 보니까 네네. 다소 이제 여유가 생긴 상태인 거고요. 예,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볼로냐선도 볼로냐도 현재 그 순위가 17위거든요 강등권 바로 위에 있어요. 잔류 마지노선. 아하. 크레모네세는 현재 그 19위 3무 5패로 승리가 없습니다. 아직까지. 그러니까 이제 힘을 좀 안 빼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김민재 선수가 지난번도 한번 좀 로테로 쉬게 된 적이 있잖아. 그렇죠. 아, 볼로냐하고 로마 경기하고 레인저스 있는데 지금 경기는 뭐 한 3일 간격으로 계속 열리니까 네. 뭐 이 상대가 좀 약한데 굳이 뭐 주전급들이 다 뛰어야 돼? 이렇게 해서 약간 로테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일단 김민재 선수의 로테 가능성은 있긴 있다. 네. 정리하고. 경기는? 뭐 거의 뭐? 예, 일방적으로 나폴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. 요즘 나폴리 하는 거 봐서는 한 4골 이상 나올 수도 있겠는데? 그러면? 뭐 그럴 수도 있겠죠. 예. 웬만하면 막 때려 넣어버리니까. 예. 그러니까 뭐 나폴리가 이제는 오시멘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할 시점이긴 한데요. 아 오시멘이. 예. 근데 굳이 무리는 안 시킬 그렇지. 것 같아요. 만약에 교체 투입을 시키더라도 뭐 경기 종료 한 10분 정도 남기고 정말 진짜 그라운드만 딱 밟는 정도. 예. 아니면 아예 교체 출전도 안 시키고 아예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입니다. 뭐 오시멘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도 라스파돌이라든지 네. 그런 선수들이 나와서 또 곧잘 해주니까. 그 라스파돌이 선수가 갈수록 이제 적응하는 모습을 맞아. 보여주고 있죠 팀에. 어. 예. 그리고 시메오네도 뭐 어쨌건 선발로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못 보여주더라도 교체로 나와서는 또 골을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으니까. 또 뭐 너무도 잘해주고 있는 흡이차도 있고. 예. 네. 그렇죠. 예. 오른쪽에 보니까 로사노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. 우리가 맨날 네. 볼 끌거나 약간 이렇게 했는데. 그래도 뭐 약한 팀 만나거나 이러면 잘하더라. 네, 예, 뭐 그렇죠. 예.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나폴리가 이기는 건 뭐 무리가 없어 보인다. 예. 자 아마 은돈벨레도 나오지 않을까. 아 그러겠다. 로테 돌림 은돈벨레 무조건 써버리겠구나. 예. 은돈벨레가 또 이런 경기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. 막 신나가지고. 크레모네세가 수비는 좀 어때요? 아 이 팀이 그러니까 실점도 그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요. 아, 그러면 이거는
여러분들 나폴리가 크게 이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는데. 득점은 두 번째로 적은 팀이에요. 그러니까 최하위인 삼프도리아 다음 그거 딱 그냥 순위대로예요. 아 지금? 예, 그냥 아. 순위대로거든요. 예, 골도 못 넣고 실점도 예. 많이 하는 팀이다. 골득실도 가장 그가 두 번째로 낮은 팀인 거고요. 그냥 삼프도리아 때문에 최하위는 면하고 있는 거예요. 말 그대로. 만약 김민재 선수가 뛴다면 그래도 상대해야 되는 공격수. 예. 누구죠? 그 나이지리아 공격수인 오케레케라고 있거든요. 이 선수가 아, 미드 오케레케. 예, 그 클럽 브리에 있다가 지난 시즌에 이제 베네치아에서 임대로 뛰었어요. 그러면서 베네치아에서 그래도 7골 넣으면서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. 근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키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. 180인데 근데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. 그래서 빠르고 또 이제 나름 공중볼도 어느 정도는 따내는 선수예요. 그래서 헤딩 능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. 예, 하지만은 김민재 선수한테는 안 되죠. 흡입이 안 되죠. 흡입이 안 된다. 네, 어쨌건 그래도 오케레케가 현재 팀 내에서 두 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합니다. 아, 두 골이 지금 최다골이야. 네. 아, 전체가 여섯 골이요 팀 득점이. 맞아, 맞아. 여기에 그 굉장히 그 올해 베테랑 한 명 있잖아요. 37살. 아, 190대는. 예. 이탈리아 출신의 다니엘 치오파니. 예. 이 선수는 이제 쪼커 정도로 뛰는데, 어때요? 그렇죠? 이 몸빵이 있는데? 뭐, 190이 넘는 키긴 한데요. 별로 그렇게? 예. 세리에아 경험 자체가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로시노네 때 한 시즌 정도 세리에아에서 뛰고 그 외에는 그냥 세리에아 하프리그에서만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러네. 있거든요. 좀 약한 팀이나 모르는 팀들에서 좀 많이 있었네. 예. 예. 이번 시즌 교체로 주로 나오면서 한 골 정도. 예. 어쨌든 김민재가 뭐 뛰건 안 뛰건 나폴리 수비를 위협할 만한 공격수는 없다? 예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여기는 뭐 그냥 좀 편하게 봐도 되겠네요. 예, 마음 편하게. 만약에 뭐 김민재 선수가 나온다면은 뭐, 그럼 이 경기에선 별로 할 게 많지 않지 않을까. 도리어 공격 본능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. 그러네. 예. 여기 높이는 좀 어때요? 느낌은? 아, 높이는 그래도 조금 있는 편이긴 예, 하거든요. 예. 원래 약팀들이 높이로만 그렇지. 축구를 하니까 롱볼을 하면서 예. 그러니까 근데... 난 이제 높이 그러면 또 지난번처럼 헤딩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축구 자체를 잘 못 해서요. 알겠습니다. 뭐 김민재 선수 벽화도 나오고 이번 주말에도 뭐 쉬어도 될 것 같긴 한데. 뭐 예. 파레티가 뭐 선택을 하겠죠. 그렇죠. 예. 선택을 네. 하겠죠. 좋습니다. 네. 예.